네, 빅머니 2부에서만 볼 수 있는 코너죠. 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모두가 상승하는 종목만 살펴볼 때 저희는 오늘 크게 하락한 종목, 여러분들이 많이 손실이신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AR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첫 번째 종목 볼게요. 네. 더 좋은 비즈온입니다. 소프트웨어, IT 솔루션 기업인데 언택트 관련주로 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전망은 좀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오늘 주가가 5%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하락한 이유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너무나 높은 기대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.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수가 이제 회복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야기하면서 올라온 섹터들 굉장히 많거든요. 더전 비전도 마찬가지죠. 이제 앞으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에 함께 이제 주가가 최근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, 즉 메이저 주체들이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워낙 시장의 이 매기세가 반도체 IT 혹은 만약에 언택트로 왔었을 때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너무나 이 종목별로의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번 소외를 받으면요. 계속해서 이제 소외감이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출회된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아직 뭐 기업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시나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10만 원이었던 주가,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밴드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했던 주가가 네. 오늘 기준으로 8만 5,600원, 즉 이제 네. 한 15에서 20% 가깝게 빠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 시장이 언택트는 사실 일부 종목들만 더 가고 나머지 그렇죠. 수급은 좀 컨택트 쪽으로 쏠리고 있죠. 자, 그러면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O고 없으면 네. X이신데 어떤 거 골라주시겠어요? 일단 주의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. 일단 O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네. 만약에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이 나왔다? 그러면 이 종목 단일 문제가 아니고 시장 문제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오늘도 어제도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그렇게 뭐 많이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렇거든요. 네.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지수 흐름 속에서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기간 거의 뭐 15에서 20% 가깝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후방주의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5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손실이신 분이 나타나셨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 손실이신 분들은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일단 더존 비즈온은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. 사실 네. 이제 이 정도 빠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,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이제 반등은 한번 주겠지라고 당연하게 이제 생각할 마련이에요. 네. 충분히 그런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. 하지만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는요 새롭게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 지금 위치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차라리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너무 희망을 가져보시기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좀 현금화를 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좀 손실을 만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게임주죠. 데브 시스터즈입니다. 손실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정말 쿠키런 열풍으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그렇죠. 상승을 했었는데 자, 지난달 말쯤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또 7%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. 네. 일단 하락 이유는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겠죠? 단순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바닥권 대비 거의 뭐 2,000% 가깝게 오른 종목이 네. 1년에 과연 몇 개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년이 아니라 뭐 2, 3년, 뭐 3, 4년 동안에 한번 봤을 때 바닥권 대비 뭐 특별한 이슈, 특별한 테마 없이 정말로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2,000% 오른 종목이 과연 몇 개나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의 저는 유일하다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이기에 최근 나타나는 조정은 역시나 뭐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숨 고르기의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. 네. 작년 뭐 12월
뭐 불과 뭐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기업의 주가는 7, 8천 원대였습니다. 그런데 네. 지금은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대부시스터즈 지금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이 16만 원 그 이상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시기에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크게 오른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급등에 있으면 차익 시점 매물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. 이제 어제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좀 신규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고점이 16만 원인데 지금 10만 8천 원 정도입니다. 그렇죠. 이미 손실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이제 고점 대비 이제 거의 한 30% 정도 또 조정을 받은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이 10만 8천 원 부근에 이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전고점을 또 가려면 또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50% 정도 올라야 됩니다. 이제 50% 지금 위치에서 오른다라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또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작 기대감 그리고 이제 쿠키런 킹덤으로 인한 이 실적 기대감에 아직 뉴스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되 다시 한번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투매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9만 원이 이탈 시에는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화를 하시고 9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실 것 같은데 9만 원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. 9만 원 이탈됐을 경우에는 손절가로 잡아야 한다라는 네. 부분을 네, 들어봤습니다. 자, 데브시스터즈와 오늘 더 좋은 비즈온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으니까요. 좀 손실이신 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장 마감 후까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. 계속해서 내일장 흐름 예측해 보겠습니다.